금호전기가 저기 뭐야 평균 단가가 얼마냐? 빨리빨리 대답해. 8,550원. 자, 영업이익이 지금 적자 폭이, 적자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잠재자산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거든. 자, 빠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잠재자산이 지금,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저기 잠재자산 그 카페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거니까. 자, 이번에, 잠재자산을 지금 보니까, 지금 2,900원이야. 2,900원. 자, 이번에 주가가 바닥 1,400원을 찍고 지금 이제 4,300원까지 반등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하방 압력이 있는 구간이니까, 이 종목 사내 현금으로는 아직까지 그나마 뭐 봐줄 만하니까, 굳이 손절치지 말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대공황이 오거나 그러면 그때 가서 형이 추매를 할지 결정을 봐줄 테니까 지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손절치지 말고 기다려. 알았지? 다음 종목 이화전기다. 자, 재무 구조 보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3분기, 그러니까 3월달, 그러니까 1분기지. 1분기에 적자 폭이 많이 커졌네. 자, 이화전기는 지금 이 종목도 하방 압력이 지금 강해. 자, 강해서, 잠재자산은 뭐, 굳이 형이 얘기 안 할게. 이 종목, 이화전기 같은 경우는 업력이 그래도 꽤 되는 회사거든. 업력이, 그러니까 회사가 뭐, 당장 뭐, 부도가 나거나, 뭐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 어, 자, 아, 저, 뭐 상장 폐지를 당하거나 그럴 정도의 회사는 아니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손절 지금 손절 시기가 늦었어.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바닥을 찍을 때 추격 매수를 하든가 한번 결정을 볼 거니까 이것도 그냥 굳이 손절 치지 마. 얼마나 매수했어? 총 매수한 금액이 얼마야?
아까랑 비슷하다고? 그러면 일단 내버려 둬. 너무 늦었으니까. 나중에 최저가에 살수 있으면은 사는 전략을, 추격 매수하는 전략을 짤 거니까. 그리고 두산 중공업은, 지금 두산 건설하고 합병돼 가지고 그 저기 주식 다 두산 중공업으로 돌아왔니? 그러니까 두산건설 갖고 있던 게 두산 중공업으로 바뀐 거지? 그냥 놔둬. 두산중공업은 방향이 두산그룹주가 이번에 재무구조가 그뭐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 뭐 사내 재산을 정리를 해서 뭐 1조를 만들어 뭐 만들 계획을 정부에다가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냥 놔둬. 그거를 두고 봐야지. 자, 평당가가 얼마지? 어차피 두산그룹주가 재무구조를 개선을 본질적으로 해야 돼. 자, 첫 번째는 본질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두산중공업이 그 전에 원전이란 말이야, 원전. 주사업이. 근데 이제 원전에서 지금 이제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적자 폭이 지금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 커지는 거고, 뭐, 얼마 전에 뭐 뉴스 들어보니까 뭐, 두산 인프라코어를 정리를 해가지고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굳이 손절 시기가 늦었으니까 기다려 이것도.